제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,000명대로 늘었습니다. 제주도는 어제 5,74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, 오늘도 오후 5시까지 3,53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또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. 현재 제주 지역 병상 가동률은 34%, 재택치료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.